안녕하세요 검술의 전입니다. 어, 인터넷 메일을 사용하시는데요. 어, 파일을 첨부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출전을 갔는데요. 어, 우선은 인터넷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음, 그리고 윈도우 7을 사용하고 계시고 어, 제대로 사용하시려면 특히 회사 같은 경우는 어, 보안이 중요하죠. 어, 윈도우 7은 더 이상 사용이 힘들어요.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어,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차피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그 보급형 1세대 모델에 4기가램이 장착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어, SSD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될것 같고요. 뭐 이대로 사용은 힘들죠. 어, 억지로 사용을 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덮개를 열어봤는데요. 어, 내부에 먼지가 있긴 한데,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두 번은 다른데서 서비스를 받았던 흔적이 보여요. 어, 무튼 이제 하드디스크는 기존에 쓰던 거는 이제 백업용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SSD 설치를 해 드렸어요 어, 앞으로는 지금보다 월등하게 빠른 속도하고 그 다음에 어, 훨씬 더 보안해서 안정적인게 사용할 수 있겠죠 윈도우 어, 10으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설치가 끝나자마자 인터넷은 바로 연결할 수 있었구요. 수동 업데이트를 통해서 모든 드라이버는 다 설치할 수 있었어요. 어, 윈도우 10의 가장 큰 장점이죠. 캐논 복합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셔서 사용 중인데요. 당연히 연결을 해드려야겠죠. 어, 홈페이지에 진입을 해서 여기서 기종에 맞는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고 어, 바로 설치를 하는데요. 설치 과정에 이제 네트워크는 자동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선택을 하셔야겠죠. USB인지 아니면 네트워크인지. 어, 아직 그이 컴퓨터가 메인이라서 음, 프린터도 이제 공유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바로 공유 작업도 해드리고 있고요. 어, 잘 연결이 되고 다른 컴퓨터에서도 잘 보여요. 아무튼 이제 조금은 효과적으로 이제 업무 환경이 만들어진 건데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죠.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드렸어요.